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데레스테 콜라보 캐릭터 소개 시간 두 번째입니다. 파랑파랑한 캐릭터 차례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린입니다. 아오노 겐오 우케요. 아이오라이토 블루. 그러고 보니 프리콘에는 린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데레마스가 붙는 린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고 가죠. 이름은 시부야 린, 15세이며 큐트, 쿨, 패션 세 타입 중 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데레스테 인기 투표인 신데렐라골 총선거에서 3대 신데렐라골로 당선된 적이 있으며 프리콘에선 치카, 글레어와 성우가 같습니다. 치카와 글레어랑 같은 줄은 몰랐는데요? 나의 노래로 평화를 守れるなら 아나타도 이쇼니 戦います. 민나노코토와 傷つけさせない.私の炎で守ってみせる. 青の剣を受けよ. 아이오라이토 블루. 들어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역시 성우의 세계는 신비해. 린은 전열 탱커로서 페코린 눈앞 신년 레이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킬들 한번 볼까요? 1스킬은 전방 범위 내 적들에게 물리소 데미지를 줍니다. 이때 범위 내 적에게 물리, 마법 방어력을 소 감소시킨 후 적 전체를 도발하죠. 탱커는 도발이 있어야 좋죠. 2스킬은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을 속박시킵니다. 2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방어력을 중 증가시킵니다. 5성을 찍으면 대로 바뀌죠. 이번은 어떻죠? 대기어 우가테! 아이오라이터 블루! 린의 유번은 앞에 적 한 명에게 물리 대 데미지를 줍니다. 그 후 자신에게 물리, 마법 부여 배리어를 전개하죠. 린은 지금까지 나온 탱커형 캐릭터들의 스킬들을 많이 가져왔네요. 준의 유번이나 신년레이의 도발처럼요. 이런 스킬 구성들 때문에 린은 주로 아레나에서 채용합니다. 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버가 물리, 마법 배리어라고 했죠? 이 배리어의 내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HP가 최대 상태인 푸페코의 유버를 거의 피해 없이 막아낼 수준일까요? 린노 유버가 튼튼데스네. 게다가 특정 캐릭터 적응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출시된 육성 타마키의 하드 카운터죠. 타마키의 유버는 마법 공격력이 높은 적을 저격하는데 린은 물리 캐릭터인데다가 도발도 있잖아요. 내 몸을 방패로. 또 이 스킬 속박도 꽤 자주 쓰입니다. 범위도 넓어서 방해 성능도 우수하고요. 효과는 대략 3초 정도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방어대 지점에서는 괴롭죠. 딱 한 번만 스킬과 유머를 날리게 해줘. 응, 못해. 속박이야.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죠? 유머에 달린 배리어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패스트 덱에는 많이 취약하다는 것과 도발 스킬은 있는데 자일 스킬이 없다는 거죠. 당장 6호로만 봐도 스킬에는 도발이, 유머에는 힐이 있잖아요. 체력 관리가 안 되면 폭사하는 건 순식간이겠네요. 그래서 힐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탱커를 보지 않은 서브 탱커의 역할로 써야 합니다. 일본 서버에서 데레스테 이벤트가 복각되면서 린도 전용 장비를 받았습니다. HP,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이 추가되었고 1스킬은 물리 소 데미지를 주던 게 중으로 변경, 그리고 자신의 물리, 마법 방어력 중증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차라리 체력 회복을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싸이 게임즈에서는 너무 오버밸런스라고 생각한 듯 하네요. 그럼 이번 린, 어떤 사람들이 뽑으면 좋을까요? 아레나를 주로 돌리시는 분, 특히 서브로 내세울 탱커가 없으신 분들이 뽑아가시면 좋을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콜라보 캐릭터잖아요? 아마 프로듀서 분들도 린에 많이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라보 한정 캐릭터에서 1년 후에야 복각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쿨 타입 아니랄까봐 모습도 쿨하네요. 쿨 뷰티 캐릭터는 확고한 팬층이 있기 마련이죠. 데레스테 콜라보도 이걸로 마무리네요. 만약 데레스테에서 다른 아이돌이 나온다면 프로듀서 분들은 어떤 아이돌을 원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인기 있는 아이돌이 나오겠지? 그게 매출이 도움이 될 테니까. 이상으로 린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자사게임 콜라보라면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요즘 핫한 그거? 응, 우노마무스메. 나오라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리냐가 문제지. 나온다면 난 다이와 스칼렛 아니면 골드십. 나는 비와야이데나 사일런스 쓰즈카? 골드십은 좀. 아, 키브라가 유튜브 커지면 다음 게임에다 꽂아준다 했다고.